Hi everyone. 오늘은 Q에서 S로 시작하는 슬랭에 대해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Q로 시작하는 슬랭을 배워볼게요. Queen Bee, 여왕 벌이란 뜻이죠? 그래서 여왕 벌, 여자 보스, 우두머리. 또는 그와 같이 구는 여자를 가리키는 건데요. A girl who usually in a high school setting. 보통 고등학교 배경에서 어떤 여자애를 가리키냐면요. is the leader of the pack. 무리의 그 리더가 되는 듯한 그런 여자애를 가리켜요. She doesn't always have to be the prettiest. 제일 예쁠 필요는 없는데요. But she's extremely confident. 극도로 자신만만해 합니다. 우리 퀸카로 살아남는 법이란 영화에서 레지나 조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돼요. Kyla is such a queen bee. 카일라는 정말 여왕벌 같은 여자예요. 라는 뜻이네요. 다음, 알로 시작하는 슬랭입니다. R. 이거는 말 그대로 ARE를 가리킵니다. You are the only one I love. 너가 바로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존재야 라는 뜻이네요. 여기서 you 대신에 you 대신에 you를 쓰고요. are 대신에 r을 썼네요. 이런 식으로 채팅해서 많이 줄였습니다. retarded. 이 말은 조금 사용하기 조심스러운 표현인데요. 지능 발달이 늦은, 정신 지체의, backward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는 사용할 때 되게 주의를 해야 돼요. 요즘은 retard라는 사용을 자제하자라는 운동도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도 뭐 장애인을 가리킬 때 정신 지체 이런 말 쓰지 않잖아요.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intellectually disabled. 지적으로 조금 장애가 있는 지적 장애인 이런 뜻이에요. Guy 1 is dancing very strangely. 1번 사내가 매우 이상하게 춤추고 있어요. Guy 2 to guy 3. 2번 사내가 3번 사내한테 말해요. Look at guy number 1 dancing like he's retarded. 되게 지적 장애가 있는 것처럼 춤추는 것 봐. 이 표현은 되게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지만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 표현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사용을 자제해야 하는 표현이에요. ROFL. 이 표현도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건데요. 바닥에서 뒹굴면서 웃다. 우리가 키읔을 여러 번 치는 거 있죠? 그거랑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Rolling on the floor laughing. Rolling on the floor laughing. R-O-F-L. 바닥에서 구르면서 웃는 거예요. 너무 웃겨가지고. That's so funny. R-O-F-L. 키키키키키키. 정말 웃기다. 이런 뜻이에요. S로 시작하는 슬랭 볼까요? Savage. 이거 한국에서도 정말 많이 쓰이고 있죠? 다른 사람의 기분이 상하거나 창피해할 것을 신경 쓰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서 이야기하는 것. Savage는 원래 야만적인이란 뜻인데 다음과 같은 뜻으로 요새 쓰입니다. Person who is fierce and ready to fight. 되게 포악하고 싸울 준비가 된 사람. They are not afraid of anyone.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내 말 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Gosh, she's such a savage. 헐, 정말 savage이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Salty. Salty는 씁쓸해하는, 화난 이란 뜻인데요. When you're upset over something little. 뭔가 작은 일에 대해서 속상해할 때 좀 씁쓸해하고 화나고 약간 이런 느낌을 말해요.
pissed는 화난, upset도 속상한 이런 뜻이에요. She was salty because she lost the game. 그녀는 좀 화나 있었다. 그녀가 게임에서 져서. 라는 뜻입니다. 슉. 이 표현도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요. 매우 놀란, 무서워하는 이란 뜻이에요. 1번 뜻은 like kinda shocked, surprised. 여기서 surprised S인데 Z로 가끔씩 채팅상에서 쓰기도 해요. kinda는 약간이란 뜻인데요. kind of를 줄인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kind of는 약간이란 뜻이에요. 약간 충격받거나 조금 놀란 듯한 이란 뜻이고 두 번째 뜻은 무서워하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1번 예시 볼게요. I'm shook because you weren't late for the class. 나 놀랬어. 왜냐하면 너가 수업에 늦지 않았기 때문에 놀랬어. 1번 뜻이네요. 다음 2번 뜻. I got so shook when I turned around and this guy popped up behind me. I thought I was alone. 나는 너무 무서웠어. 놀란 것도 되고 무서운 것도 되겠네요. When I turned around, 내가 뒤로 돌았을 때 this guy popped up behind me. 이 애가 내 뒤에서 갑자기 팡 하고 튀어나왔잖아. I thought I was alone. 내가 나 혼자인 줄 알았거든. 그래서 무섭고 좀 놀랬어. 이런 뜻이에요. 샷아웃. 우리 팝 가수들이 shout ou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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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 거 들어봤을까요? 누구누구에게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뜻인데요. To acknowledge with respect. 이거는 존경심을 담아 감사함을 표현하다 라는 뜻이에요. I want to shout out to my mom. 우리 엄마께 감사함을 표하고 싶어요. 누구를 부르는 것이 바로 누구한테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고 부르는 거겠죠. 그래서 shoutout은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뜻이에요. 슬레이. 이거는 유튜브 영상의 댓글에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표현인데요. 정말 훌륭하게 해내다, 끝내준다 이런 뜻이에요. Killed it. 정말 죽여줬다. Succeeded in something amazing. 무언가 놀라운 것에 성공을 했다. To impress someone very much or to be very good or impressive. 누군가를 매우 인상을 주거나 or to be very good or impressive. 매우 뭔가 잘하거나 인상적일 때. You slayed.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Miley's new album slayed. 마일리의 새 앨범 정말 끝내준다 이런 뜻이에요. 스매치. 이거는 채팅상에서 정말 많이 써요. 절레절레 이 표현 한국에서도 쓰죠? 영어로는 SMH라고 쓰면 됩니다. Shaking my head. SMH 이렇게 앞글자를 땄네요. You don't know what a meme is? 너 밈이 뭔지 모른다고? 절레절레 이런 뜻이에요. 밈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짤인데요. 간단한 캡션과 함께 이미지로 웃긴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이미지 형태예요. 스탠. 스탠은 광팬이다, 매우 지지한다 이런 동사 뜻도 있고 명사로는 광팬이란 뜻이에요. 가수 에미넴의 광팬 이름이 스탠리의 줄임말이에요. 에미넴의 광팬 이름이 스탠리인데 여기서 스탠을 가져왔네요. 노래가 히트한 이후에 연예인에게 열정적으로 집착하는 팬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게 좀안 좋은 뜻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에게 헌신하는 팬을 뜻하는 그런 긍정적인 뜻으로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뜻을 볼게요. Stan is a mix of stalker and fan. Stalker, 스토커와 팬이 같이 섞인 듯한 그런 표현이래요. Stalker and fan. It's a crazy fan. 좀 미친 듯한 팬인데요. Who basically worships a celebrity.
유명 인사들을 숭배하는 그런 미친 팬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The word was popularized by Eminem. Eminem에 의해서 이 단어가 좀 대중화되었고요. And now it is generally used as a verb. 이제는 이 단어가 보통 동사로 사용되기도 한대요. 볼게요. Demi Lovato is a true queen. 데미 로바토는 정말 진정한 여왕이야. We stand. 우리는 광팬이야. 이런 뜻이고요. We stand a good sister. 우리는 좋은 시스터를 매우 지지합니다. 이런 뜻이고요. 세 번째. Yeah, he's a crazy stan, bro. 맞아. 그는 좀 미친 광팬이야. 친구야. 이런 뜻이네요. 맹세하고, 거짓말 안 하고. Swear to God. 신에게 맹세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Swear to God, I was just thinking about meeting her right now. 맹세하건대, 나 지금 막 생각하고 있었어. 그녀를 지금 당장 만나는 것에 대해서 막 생각하고 있었어. 이런 뜻이네요. 썹. 썹은 어떻게 지내? 안녕? 이런 식으로 안부를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What's up?의 줄임말이에요. 썹.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Sup, yo? 거기 안녕? 이런 뜻이네요. 이렇게 오늘의 슬랭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good rest of your day.